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금양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키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양 상당히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던 배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0월 30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몽골 광산 논란, 금양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의 신저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양 동산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의 안정적 공급을 이유로 지난해 5월 몽골 광산 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1년이 흐른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1,6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동사는 전날 이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의 악재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 조달 지연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주 성원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액 전망치를 4천억 원대에서 66억,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00원대에서 15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동사하고는 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끔 보면은 이제 예를 보면 예전에 뭐 보물섬이다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보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이제 인천 앞바다 쪽인가, 인천인가, 충청남도인가, 아무튼 그쪽 부근에 보물선이죠. 보물선,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배가 가라앉는데 그걸 건져올리면 뭐 돈이 된다. 그게 이제 몇년 주기를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동사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몽골 광산을 통해 가서 2차전지 원료인 제품 원료를 이제 빼낸다, 자 캐낸다라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어찌 보면은 뭐라고 설명드릴지 뭐 애매하지만은 아무튼 조금 이제 허황된 꿈이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됐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신저가만 달렸어요. 거기서는 조금 이제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이제 동사의 류광지 회장이 11월 1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류광지 회장 4천억 원 규모 무상 증여 소식에 상세했다는 제목이네요. 류광지 동사의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 천만 주를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동사는 전날 장마감 후 최대 주주인 류 회장으로부터 자사주 100만 주를 무상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류 회장은 현재 금양 주식 2,067만 6,103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35.62%다. 이번 무상 증조로 지분율은 18.39%로 줄어든다. 무상 증여 규모는 전날 종가인 41,500원 기준 4,155원에 달한다. 예상 취득 시점은 오는 12월 2일이다. 금양은 천만 주를 취득 후 처분해 부산 기장군에 있는 2차전지 신공장 준공 및 설비 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몽골에 대한 이제 광산 관련돼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인 류광지 회장이 대략 천만 주, 약간 4천억 원 규모를 이제 무상으로 증여한다. 회사로 이제 증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로 증여하면 어떻죠? 그 회사에서는 그걸 이제 매각해가지고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2차전지 신공장 준공하고 설비 자금을 확인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건 이제 생각, 최대 주주가 4천억 원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려볼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회사에서 그걸 매각한다는 거죠. 매각하면서 최대주 지분율이 좀 35%대에서 18%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주 지분이 조금 낮아진 상황에 있고, 좀 이제 유통물량이 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주가 위치 보시라 했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5.5% 상승해서 43,800원에 마감한 상태입니다. 주가는 현재 주가 위치는 현재 어떻습니까? 외바닥 상태입니다. 외바닥 상태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태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뭐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로 이 종목을 접근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회사의 금양이 그동안 상승했던 배경이 바로 몽골 광산이 되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원재료를 추출한다라는 개념인데, 그 모멘텀이 어찌 보면 그 모멘텀, 그 테마에 따라 주가는 움직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이제 설비를 새로 깔고 신공장 또 짓고 하면은 물론 모멘텀이 될수 있지만은 뭐 몽골 광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만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즉 데드캣 바운스를 활용할 정도는 되겠지만은 이 종목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75,000원대에서 92,000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바닥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은 자 추세선 쫙 그려봤습니다. 추세선 그랬더니 하락 추세를 드디어 돌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반등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 상승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구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43,800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 저항대 45,000원, 2차 저항대 59,000원, 3차 저항대 71,000원, 그 위에 85,000원과 10만원, 11만원, 12만원 구간 됐습니다. 12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39,000원, 2차 지지대 35,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동안 4만 1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19만 9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금투가 팔고 있고, 보험도 팔고 있고, 투신도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현대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금투, 투신, 연기금 위주로 현재 계속 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기관의 순매도가 멈추지 않으면은 주가 상승하는데 좀 제한적이란 거죠. 자,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순매도가 멈추고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돌아서야만이 주가는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12%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총액 2조 5천억 원대입니다. 시총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상당히 많았는데 2조 5천억 원대입니다. 자,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4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4조 원 이상이면 대형주, 4조 원 미만이면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동사는 2조 5천억 원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동사는 코스피 10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왜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 최대주주는 36.2%인데 향후에 18%대까지 감소한다 그랬죠. 12월 2일쯤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무상증여하면서 그런 이제 블록들이 나올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따라 블록들을 통해 좀 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구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최대 지분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는 18%대까지 감소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까지는, 오늘까지는 아직까지는 책임경영하고 있는데, 향후 18%대까지 감소하면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최대 지분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실적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천억 원대에서 작년에 1,500억 원대로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70억 원대 흑자에서 140억 원대 적자전환 됐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 상태였네요. 분기 실적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적자였습니다. 작년 3분기 때 일시적으로 27억 원 흑자였고 계속 적자이고요. 올해 1분기 173억 적자, 2분기 8억 원 적자이기 때문에 올해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80%대, 유보율은 57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EPS는 당기 순이익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3,371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3,4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400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입니다. 연간이고요. BPS가 3,300원입니다. 현재 주가 43,000원대라는 거죠. 3,300원에 10배면 33,000원입니다. 현재는 PBR로 13배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적정 주가. 자, 적정 주가 수는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 저평가인데, 동사 주가 위치 현재는 PBR 13배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PBR 13배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발포재 쪽에서는 64%, 뭐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에는 2022년도 했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부채율은 180%대, 유보율은 57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발포재 관련된 자회사, 그리고 광산업하는 회사, 투자업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오늘 종가 43,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주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52,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48,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64.2%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은 유광지 회장이 4천억 원을 규모에 무상 증여된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걸 팔아가지고 부산 쪽에 기장군 쪽에다가 2차전지 관련된 신공장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몽골광산 논란 관련돼가지고 불성실 공시로 법인이 지정됐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트추세는 43.1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53.9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59,000원, 2차는 71,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9,000원, 2차는 35,0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양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